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가 3일째 오고 있네요. 가을을 재촉하는 비인가 봐요. 날씨가 좀 서늘하죠? 오늘은 제가 요 며칠 전부터 분갈이 해놓은 거 한번 또 오늘 쉬는 날이고 해서 영상에 담아보려고 지금 또 찍고 있습니다. 요거 항아리에 있는 거는 올해 3월 달에 제가 모듬으로 심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유접고, 얘 1년 훌쩍 넘었네요. 그래도 얘는 지난주에 분갈이 해 놓은 거고요. 그리고 얘는 이쁘죠? 오팔리나. 얘랑 둘이 어제 분갈이 했거든요? 예. 얘도 이쁘죠? 근데 이름 잘 몰라요. 찾아봐도 똑같은 애는 없더라고요. 얘는 로라. 얘는 핑크 루비? 그거 같아요. 아닐 수도 있고. 얘는 아메치스. 아메치스, 예. 6월 12일인가? 그때 사다가 심은 건데, 여름도 지금 잘 나고 있고, 새로 이렇게 잎이 또새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. 얘는 멘도사인데, 얘도 제가 뿌리 뽑아보니까 되게 잘 뿌리 내려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. 얘가 엄마예요, 엄마에서. 엄마, 그냥 자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주렁주렁 너무 잘 커요. 그래서, 위에 적심 순 따가지고,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. 얘는 스투키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심은 거거든요. 분갈이 옆에 있는 애랑. 그래서 어제 물 한번 줬어요. 2주 정도 돼가지고. 얘도 지금 1,000원짜리 3개, 백도빈 저 토끼 선인장하고 앞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에케베리아 속인데 이름은 잘 모르고 어제 물 줬더니 어제는 약간 물렁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만져보니까 탱탱해졌더라고요. 물 주고, 그 다음에 얘는 매베나. 그리고 얘가 크리스마스인데 계속 막 물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또 새로운 자구가 나오더라고요. 여기. 아우, 저게 보이시죠? 작은 거. 근데 이렇게 해도 죽지도 않아요. 참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. 안 죽고, 살아있네요. 그리고 얘가 이제 레티지아 저번에 소개했던 애인데, 얘도 자리 잡아가지고, 튼튼하게 이제 잘 성장하는 중이에요. 그 까라솔은 옆에 이제 애기들, 자식들 많았었는데 제가 다 적심해서 꽂아줬어요. 너무 많아가지고 한 몸에 따로따로 떼어냈어요. 얘가 로마 이제 뭐라 그래야지? 분리해가지고 이제 번식 떼어서 곁가지는 거 떼어서 이렇게 심은 지도 얘도 꽤 1년 됐는 넘었는데요. 노랗게 이렇게 이제 금으로 변해가고 있네요. 얘도 금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고 로마. 이쁘죠, 그래도?
얘는 러블리 로즈인데, 막 상처가 심해고 그래서 적심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쁘게 적심해가지고 꽂아서 이제 키우는 중이에요. 비 오는 하루, 이런 날은 부침개 빈대떡 해먹으면 맛있겠네요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